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론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나 싶더니 슬금슬금 올라와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장 막판에는 빨간불까지 폈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으로 약보합권의 움직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보통입니다. 개인 외국인 매도, 기관 연기금 매수 중.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나?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수페다이스, 기아, 삼성전기, 카카오, HMM, 현대모비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체감지수는 나쁠 듯합니다. 환율은 3.6원 하락해 1315.4원.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1000억원대 매수가 나오고 있고, 주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CPI가 딱 예상치만큼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FOMC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죠. 블루엠텍 거의 뭐 따따블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장 막판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LS머티리얼즈 따따블 상에 도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시가총액 상육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가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여행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네요.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히토류 관련주, 빈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수를 보자면 SK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현대차, 하나에로스페이스, 메리츠금융지주, KT, 크래프톤, KB금융, 대상홀딩스를 매수합니다. 빠이요!